2021년 1월 5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의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11월 3.3%에서 12월에 3.5%로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평균 인플레이션은 2.6%로 2019년 2.5%보다 약간 높았으며 지난해 필리핀 정부의 2에서 4%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 내에 관리되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필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공급망 효율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경제기획 담당 장관인 추아가 말했습니다. 12월의 인플레이션 상승은 식품 및 무알콜 음료, 교통, 레스토랑 및 자파 및 서비스 가격 지수 상승에 기인했으며 하위 그룹 중 야채와 고기 가격은 전월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농산물의 인플레이션 상승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로 생산 감소로 추적될 수 있다고 내단은 말했으며 육류 인플레이션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한 국내 돼지 생산 감소로 3개월 연속 급등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공항 관계자들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여행자를 입국할 수 있도록 한 공항 관리들을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요일 밤에 방송된 공개 연설에서 두테르테는 필리핀을 방문한 여행자에 대한 보도에 대해 공항 및 항만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면봉 검사를 받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대한 다른 세부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국군은 밀수 백신을 접종한 대통령 경호실 그룹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다고 1월 5일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이 1월 4일 밤 연설에서 대통령 경호실에 대해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지시하면서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제복을 입은 공무원에게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임기 초에 두테르테는 필리핀 경찰에 인권 수사관들과 문서를 공유하지 말라고 명령했으며 피비린내 나는 마약 방지 캠페인에서 범죄 수사로부터 문서를 보호했습니다. 보스 아시아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후보 선호도 1위를 기록한 타바오 사라 시장이 2022년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라 시장은 1월 4일 월요일 타바오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는 선택에서 내 이름을 삭제해 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 우리는 요즘 선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코비드19가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계속해서 싸울 때 우리 앞에 있는 경제 및 인도주의적 위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그녀의 초점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2월 사라 두테르테 시장은 2021년까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국영 연금 기금 사회보장 시스템 SSS는 법이 통과되거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올해 예정된 회원 기여율 인상을 연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화요일 밝혔습니다. 2021년 1월부터 SSS에 대한 월별 기여금은 회원의 급여에서 받은 이전 12%에서 13%로 1% 증가합니다. 기여금 증가는 필리핀 공화국법 또는 2019년 두테르테가 서명한 2018년 사회보장법은 국영연금기금이 2019년부터 15%에 도달할 때까지 2년마다 1포인트씩 기여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필리핀 고용주 연맹은 예정된 SSS 기여금 증가를 연기할 것을 두테르테에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소인 옥타 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5%만이 스스로 예방접종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8%는 백신 접종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47%는 백신 접종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또한 메트로 마닐라의 수도권 응답자의 81%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대응을 인정했으며 6%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방역시설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진된 국가에서 귀국하는 필리핀 해외 근로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루 3세 노동부 장관은 어제 가상 브리핑에서 새로운 코비드 변이가 전염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OFW에도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루는 해외 근로자 복지청도 OFW에 대한 격리시설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벨루 장관은 저는 해외 근로자 복지청 관리자와 면담을 통해 우리가 하루에 최소 1,000명에서 최대 3,500명의 OFW를 송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격리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9만 6천명의 해외 근로자가 이미 송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노동부의 발표대로 격리시설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돈이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몇 달 전에도 해외 근로자의 격리시설로 사용된 호텔들이 비용을 정산하지 못해 불만을 나타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자금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고든 상원의원은 식약청에 의해 아직 승인되지 않은 백신 밀수에 연루되었을 수 있는 공무원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든은 어제 중국 국영 시노팜의 밀수 백신으로 비밀리에 예방접종을 한 내각 관리들에게 투명성을 위해 깨끗하고 보건당국이 부작용 가능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또한 헤레라 부의장은 코비드-19 백신 공급과 수요에 불일치가 있음을 고려하여 정품 백신의 공급이 제한되고 위조자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소토 상원의장이 ABS-CBN 프랜차이즈를 갱신하기 위해 상원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소토 의장은 2020년 9월 사회기상대 SWS의 조사에서 69% 4,580만 명의 필리핀 성인이 텔레비전을 주요 뉴스 소스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필리핀 국민들에게 주요 정보원으로서의 텔레비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입법 프랜차이즈에 관한 하원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70여 명의 의원들이 ABS-CBN의 향후 25년 동안 프랜차이즈 갱신에 대해 거부하는 데 투표해 방송권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국민의 42%는 필리핀 경제 상태가 향후 12개월 내에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사회기상관측소 SWS가 발표했습니다. SWS가 경제적 낙관론자라고 부르는 것 외에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필리핀 국민의 28%는 경제 상태가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8%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카티 시티가든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팔 익스프레스 항공 승무원의 강간 살해 사건이 해결됐다고 필리핀 경찰청 시나스 청장이 말했습니다. 시나스 청장은 월요일 밤 성명에서 안젤리카의 강간 살해 사건은 용의자 3명의 체포와 기소로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9명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안젤리카는 시티가든 호텔의 방 욕조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으며 조사 결과 그녀와 용의자들이 새해 전야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해된 안젤리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녀와 용의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신원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살인과 강간 가능성을 비난하고 살인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마카티 시티가든 호텔에 대해 행정명령하에 따르면 격리시설로 동시에 사용되는 일반 지역사회 격리하에 있다고 선언된 지역의 숙박시설은 여가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광부는 호텔 측이 관광부 인증 위반으로 인해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티가든 호텔은 연말 연시를 맞아 뷔페 레스토랑에서 야외 크리스마스와 새해 옥상 저녁 식사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관광부에 따르면 시티가든 호텔은 관광부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마카티시가 10억 페소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카티 주민들에게 백신을 무료 접종한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추가로 더 많은 지방정부가 보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을 직접 구매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파식시는
3억 페소의 예산안을 조달했으며 마닐라시는 2억 5천만 페소로 40만 개의 백신을 확보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닐라시는 시민들에게 무료 접종을 위해 웹사이트에 등록할 것을 권장했으며 월요일 현재 3만 명이 이미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한 나부타스시는 시민들의 84.2%가 화이자에서 생산한 백신을 선호했으며 모더나 백신은 6.10%, 중국 시노박 백신은 0.4%의 선호도에 그쳤습니다. 2022년 선거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틸루파에 있는 뉴 빌리비드 교도소에서 최소 31명의 수감자가 항원검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되었다고 교정국이 밝혔습니다. 교정국에 따르면 수감자들이 면봉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격리시설로 이송되었으며 지난해 9월부터 400명이 넘는 수감자와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적십자사는 약 100만 명의 필리핀 국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십자사는 필리핀을 위한 COVID-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계약을 중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든 적십자사 총재는 필 헬스의 부채가 8억 페소에 도달했다며 부채에 대한 지불이 없으면 검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관세청이 2020년 연간 세수 목표를 6.6%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목표 5,061억 5천만 페소에서 세수 5,396억 6천만 페소를 달성해 106.6%를 달성했습니다. 관세청은 17개 사무소 중에 10개 지역에서 2020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기오 시는 지난 10월 관광을 재개한 후 지난 연말까지 28,372명이 관광을 신청해 27,143명이 승인을 받았으며 1월에는 3,059명, 2월에는 현재까지 180명이 관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에는 800명이 바기오를 방문했으며 11월에는 5,535명, 12월에는 19,242명이 방문했습니다. 필리핀 군사사관학교는 생도를 포함한 군인과 일반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감염된 인원과 생도는 증상이 없고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사관학교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81건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19세에서 22세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인 비쿠탄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한국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민국 산도발 대변인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경에 손모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한국에서 체포영장을 받은 손모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다 체포되었으며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손모 씨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독방에서 격리 중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를 위해 필리핀 경찰의 법의학 전문가에게 보고되었으며 이민국은 경찰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시신 송환을 위해 한국 대사관과 협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월 5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937명이 증가해 총 479,693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6,670명이 검사를 받아 865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율은 5.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58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9,321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4%였으며 114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448,375명으로 93.5%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지역은 다바오시 85명, 이사벨라 54명, 아구산 대수루 49명, 빰빵과 48명, 미사미스 오시덴탈 43명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한글학교는 2021년 새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유치부, 초등, 중등 전 학년과 한국어반을 모집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등교 가능 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 개학일은 1월 16일입니다. 필리핀 한글학교는 한인총연합회 산하기관으로 50년의 전통을 갖고 한인사회 교민 자녀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48.065페소로 거래되었으며 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5원 오른 1087원 60전에 마감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2.68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내일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22분, 일몰은 5시 41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